안녕하세요. A1 오토 서비스입니다. 오늘 벤츠 GLE 차량 한 대 입고되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앞전에 한번 수리를 하셨던 분이라서 조금 편할 줄 알고 있지만 손님으로서는 조금은 좀 잘 안 받고 싶은 분이십니다. 왜냐? 차주님이 너무 예민하세요. 요분이 주차 기둥이 있는 줄 모르고 쭉 한 번에 훑어가지고 입고가 되었어요. 우리 차 이렇게 보시면은 프론트 앞쪽부터 쭉 있었는데요. 앞쪽에는 다 닦았습니다. 이제 뒤쪽만 이래 남아있는데요. 리어도어, 리어 펜더입니다. 리어도어가 각자리로 쭉 자연스럽게 죽었어요. 이제 살짝 함몰이 됐어요. 그리고 도장 터짐이 발생되었고 리어 펜더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찌그러지면서 단차가 살짝 안 맞아요. 지금 리어 펜더 여기 있는데요. 차주님 앞전에 저 옆에 오셔가지고 일부 보험 처리하시면서 전체 광택 유리막까지 해가셨던 분이신데요. 도색하시고 난 뒤에도 자그마한 티끌, 먼지 이런 거에 굉장히 까탈스러우신 분이세요. 그래서 도색하고 전부 다 거진 샌딩을 다 쳐서 다시 또 광택을 내어서 해야 될 수밖에 없으신 분입니다. 이렇게 작업해주는 데는 없어요. 요즘에는요. 작업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요. 찌그러짐은 이 각 라인대로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자리 최대한 판금하고 이 자리도 최대한 판금해서 단차 맞추고 도색해가지고 사직동 자동차 피부과 넘어가서 폴리싱해서 디테일링 교차해봐야 될 부분입니다. 작업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차주님이 너무 예민하세요. 자,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벤츠 GLE 차량 이제 출고하려고 딱 대기 중입니다. 차주님 워낙에 꼼꼼하시고 조금은 업체에서 보면은 약간의 진상, 약간의 까탈스러움이 많으신 분이라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게 제 뜻대로 쉽게 되질 않습니다. 우리 차 입고 당시에 리어도어, 리어 펜더 딱 맞물리는 자리 손상이 있었죠. 결국에 판금 도색했습니다. 조금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렇게 또 올라오는 이 각 라인들, 그리고 이 단차 숙, 단차 우리 현장에서 숙기라 하고 하는데요. 그 라인들 최대한 예쁘게 잡았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똑바르죠? 각도 똑바로 올라왔죠? 그리고 같이 딱 맞물리는 이 자리가 정확하죠? 뒤쪽에서 봤으면은 이 라인이 조금 안 맞았던 게 있었어요. 브랜딩 도장이라 해서 손상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도색을 해서 크리어만 다 뿌리는 도장으로 갔기 때문에 크게 색상 이색이 나기가 어렵습니다. 수리 잘 되었고요. 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주 안 뵙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특히 이분은 좀 운전 조심하셔서 너무 피곤해요. 이분은 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손이 잘 되었고 디테일링 세차 다 했고 차주님 요구하시던 거 유리막 보수 코팅 깨끗하게 해서 출고합니다. 잘 되었습니다. 제가 봐도 진짜 잘했다. 출고할게요.